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여기다가 흙을 들이 쌀게요. 이글루 안에서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꽃TV입니다. 오늘은 눈이 굉장히 잘 와서 이글루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찰지고 굉장히 잘 뭉쳐져요. 지난해는 좁쌀눈, 싸대기 눈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와가지고 이글루를 짓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뽀도독 굉장히 잘 뭉쳐집니다. 자, 이 눈으로 이글루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블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자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르고 깎고 해야 되니까 톱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눈삽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웬만한 이글루는 뚝딱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물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거는 2-3일 있다가 햇님이 알아서 하겠죠. 자, 갑시다. 굉장히 눈이 찰지고 잘 뭉쳐져요. 그래서 가득 담은 다음에 잘 다져서. 블록은 클수록 좋습니다. 블록이 작으면 나중에 밑에서 아치를 만들어, 돔을 만들어 올라갈 때 힘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큰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큰 것의 단점은 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좀 단점이죠. 자, 그래도 오늘 눈 많이 오니까 좀 괜찮습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 현장입니다. 이거 뭐하던 박스였어? 이게 콩나물 시루야. 콩나물 공장 앞에 콩나물 공장 있잖아. 아, 이 시루야. 콩나물 공장에서 맨날 항아리만 봐가지고 콩나물 공장에서 이런 시루를 쓰는 거 딱 좋아. 자, 사이사이에 점점 원을 그리면서 가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씨. 자, 온전한 벽돌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가줍니다. 자, 이제 2단까지 쌓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입구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준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를 준 것처럼 안에 벽돌들도 좀 깎아내야 됩니다. 기울기는 안 늦어서. 자. 기울기로 지금 올렸습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로 쭉 이어지면 아주 예쁜 아치가 나오는데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3단까지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 아치는 입구는 맨 나중에 해야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드나들면서 계속 이쪽 아치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꽃은 맨 나중에 처리를 합니다. 이것부터 만들면 안에 들어가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또 3단을 쌓았으니까 다시 요 면을 기울기를 맞춰주면서 각도를 좀 맞춰도 되겠죠. 안전 정리를 넌납시도 맞춰주고, 네, 각도를 맞춰주고. 지금부터는 윗부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찍어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하나 찍으면서 쌓았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찍어놨습니다. 정사각형과 삼각형 자리가 필요한데요. 점점 아치를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마른 모보다는 삼각형이 좋습니다. 예. 자, 잘라 놓겠습니다.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앙코르와트에 여행 갔을 때 돌 속재들이 무너져서 막 내려도 여기저기 막 쌓여 있는 그 생각이 나네요. 쌓인 것들을 미리 재단해 놓습니다. 벽돌을 좀 찍어 놓는 사이에 벌써 눈이 쌓였어요. 예. 자, 이런 것들은 좀 쌓이는데, 예, 접착제 역할을 잘 못하니까 걷어내고.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탁, 예, 약간 충격을 주면서 내려놔야 딱 붙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단단합니다. 안쪽도 하나, 둘, 고척. 예, 척척 붙죠. 자, 다음 거는 이제 삼각형을 여기 했습니다. 하나, 둘, 고척. 예. 잘 버티네. 예. 자, 다음 것도 하나, 둘, 척. 삼각형을 마지막 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작업을 하려면 이 앞이 막히면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완성해서 나옵니다. 다시 면 정리. 자, 이제 여기다가, 네, 또 사각형을 기울여서 올릴 거예요. 네, 여기 떨어지지 않게 잘해야 됩니다. 한 장만 올라가서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아치가 서로 벽돌끼리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붙입니다. 하나, 둘. 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자, 거의 45도인데요. 45도. 그죠? 45도죠? 자, 괜찮습니다. 좀 위험할까봐 사실은 여기 삽을 미리 준비해놨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계속 붙여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큰 골격이 나왔어요. 이제 지붕을 덮으면서 앞에, 지붕을 덮으면서 앞에 입구로 내려올 겁니다. 자, 또 면을 좀 자듬어주고 올려야 되겠죠? 이 면에 딱 올릴 겁니다.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옆으로 딱 놓으면요. 어? 무너질까? 안 무너질 것 같아. 거의 안 무너질 것 같아?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하나, 둘. 네, 안 무너집니다. 대단하죠? 잘 버티네. 예. 하나, 둘.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와, 거의 한 점 넘는데? 두께가? 얼어 죽진 않겠다. 으쌰.
담아들었다. 자, 아주 옛날에 전이라고 하는 좋은 건물에는 근정전에 보면 잡상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번 올렸습니다. 아니야? 품격이 높으려면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 정도 품격은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 정도만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에서 차를 한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허전해서 좀 물론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리콘 마무리할 때 쓰는 칼인데요, 헤라인데요. 눌러놓고 한번. 여기다가 풀꿀팁이 써줘. 아. 자, 자리도 깔았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으쌰. 으쌰으쌰. 예, 여기는 이글루 아닙니다. 볼까요? 어이샤. 아, 밖은 눈이 옵니다. 자, 자, 누우면 발끝이 딱 누웠습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누워봤습니다. 머리도 예, 한 뼘까지는 아니어도 주먹 하나 정도 충분히 들 예, 있고요. 예, 가로 폭으로는 예, 쭉 예, 이렇습니다. 자, 양팔까지는 아니어도 예,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벗어야죠. 자, 신발은 입구에 이렇게 놓고. 세관살림도 들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차 한잔 마시죠. 자, 이글루 안에서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옵니다.